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인 인코 부부 커플이죠. 박진영, 김진. 트와이스의 지오미나. 래퍼 한혜. 저희가 13년을 두 분은 어때요? 부부싸움하거나 서로 안 맞거나 이랬을 때 네. 개그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화해하는 편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거 갖다 싸워서 그게 큰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3년이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다 이해하면서 싸우고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싸우고 이해하면서 싸우고 무섭다. 이해 못해서 싸우고 이해하면서 싸울 거야. 이해할 거야 나는. 이제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또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또 바꿔야 되니까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듣고 가자. 근데 갑자기 음악에 그 어반 자카파 노래 중에 널 사랑하지 않아. 우연히 그 노래 아니 근데 처음에는 아니 그냥 틀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박준영 씨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SNS 같은데 올렸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맞아, 너무 맞아. 웃긴가? 예.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네, 그 립싱크로 해주니까. 아, 립싱크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SNS에? 그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아, 궁금하다. 준비는 했는데. 네. 아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잠깐. 어이, 마이크를 슬쩍. 상당을 하자. 우린 싸운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이야. 널 사랑하지 않아. 어우, 진짜 같아. 다른 이유는 없어. 야. 신곡이 나왔는데 우리 트와이스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Yes or Yes인데요. Yes or Yes? 선택지는 Yes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답정로구나, 네, 답정로. 답정로 약간 그런 컨셉의 재미있는 곡입니다. Yes or Yes. 손을 주로 닭봉 잡을 때 이거 쓰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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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씨는 워너비 남친 상의로 뽑혔는지를 알겠어. 이성한테 차여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살면서. 아, 고백했는데. 예, 제가 웃긴 게 고백 성공률이 100%입니다. 야, 정말 웃기다. 저는 워낙 좀 약간 소심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면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한 해 뭐 고백을 해서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이 알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한 해 씨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lright, yeah.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고개를 돌리면 차고 넘쳐있지. 우리 이모들의 말 맞다. 나 조그만 여우처럼 살아가 하네야. 그럼 당연히 차례야. 우리 가족이 바라면 너무 얌전하게 있는 거 아니니 하네야. 맞아 아니게 맞아. 이모 나는 너무 얌전. 소리 질러대면 그냥 눈을 감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감성 저기래나 뭐래나 뭐래는지 몰랐죠. 내가 걔네 밥 그릇 뺏고 걔네 밥주스 다 그릇 다시 찾아보려 하겠지만 안 되지. 감사합니다. 아, 내 노래가네. 아, 나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 멋있어서 고민. 불편한 동거. 천물이 납니다. 예. 제목은 불편한 동거. 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드넓은 마당엔 예쁜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요. 얼마나 좋은지. 작은 방엔 고양이들이, 건너방엔 우리 강아지들이, 그 옆방엔 또 강아지들이, 또 그 옆방엔 우리 또 강아지들이. 저희 집은 개판입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합쳐가지고 대략 60마리와 대략 60마리와 동거 중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은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이네. 이게요 다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리아는 눈이 한쪽이 안 보이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노. 물론 유기견 유기묘 키우는 거 참 보람 있고 정말로 억수로 좋은 일이죠. 문제는요 여기다 똥 싸면 우야노. 아유 진짜 이 똥이 이게 또 똥이 이게 몇 개가 잘한다. 잘한다. 개소리를 이렇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해줘야 돼. 한 명이 지지면 같이 따라와 주잖아요. 온 집안을 지배하는 개똥 냄새와 60마리의 개 짖는 소리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대박이다. 아 여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이제 좋은 곳에 이방 보내자. 아이고 막 문서리를 하는 거 어? 쟤들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쟤네 없으면 당신하고도 나 살 이유가 없어요. 어머어머 진짜. 개보다 못한 내 인생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좀 응? 얘기 좀 잘 좀 들어줘 있어. 네. 봐봐요. 우리가 잠깐 들었을 때도 시끄럽지 않아요? 응? 진돗개 한 마리에 응? 묘 고양이 한 마리인데도 시끄럽게 미나는 네, 강아지 좋아해요? 저는 부모님이 너네 키우기도 바쁘다 그래서 강아지는 못 키워봤는데 아. 멤버들 강아지 오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해요. 저희가 이 멘트를 쓰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폭으로 너무 키우고 싶은 강아지를 이렇게 쫙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얘네 사진을 이렇게 보내요. 좋은 괜찮네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내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을 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정말 고민인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건 아니죠? 60마리. 다 나오죠. 예. 60마리. 다 나오죠. 예. 진짜 60마리. 60마리가요? 자 남편분 나와주세요. 그대들 손. 강산의 아버지 곽용률입니다. 강산의 아버지 곽용률입니다. 강아지 이름인 거예요? 예. 강산. 예. 그래. 이 정도로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힘드신 거죠? 예. 개가 아, 진짜 예. 60마리. 예. 개. 거제가 60마리가 아니라 예. 그 개 고양이 합쳐서 60마리. 합쳐서.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개가 46. 개가 훨씬 많네. 예. 47마리. 고양이가 12마리. 12마리. 그래서 58마리. 아니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키우기 시작하신 건지? 원래는 그 한 마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크레미가 이제 새끼를 놓고 암놈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유기견이 오고 차츰차츰 늘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는 2015년 방송에 안 나갔었어야 돼요. 지금도 지금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아, 저 집은 괜찮겠다. 아 누가 하세요? 아,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집에 대문에다가 개를 유기하고 하는 것들이 아, 많아진 거예요. 집 앞에다 다 유기하고 하는구나. 부작용이죠. 아. 그럼 오늘은 더 이상 못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이제 더 이상은 입양을 안 하고 입양을 보내준 쪽으로 하고 집사람의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온 것 같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계에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돼서 나오신 거예요. 맡기시면 안 돼요. 어머 저기 있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거제도에 뭐 이러시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60마리를 했더니 58마리네. 정말 더 채워야겠어. 그 강아지는 근데 그냥 다른 데로 입양 보내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치료하고 다친 고양이가 살면서 자기가 힐링되는 게 있는데 남한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물건 주듯이. 제가 물어봐서 좀 유치하게 개냐 내냐. 그렇죠. 개냐 내냐. 개냐 내냐. 개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때 그럼 내가 개만 더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고양이하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고충들이 있으면 한번 예. 제가 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그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세요. 되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TMI. 아, TMI. 예. 오, 시세네요. TMI. 아, 이해합니다. 펜 때만 잡고 있다가 전기 드릴로 피스를 박는 거를 1년 꼬박 걸렸어요. 코피 터져가면서 피스질 해봤습니까? 와, 아,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전체가 바깥에가 다 개울이에요. 아. 1층은 온리 개 고양이. 아. 2층에만 우리가 이제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1, 2층, 1층 개 고양이가 네. 살고 아. 2층에 집에, 사시는 거예요? 2층에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 반찬에 이제 이렇게. 어우, 아. 아이고야. 아. 똥이 몇 개가 나오는데? 똥도. 여름철에. 그 여름에, 오. 창문을 열면. 오. 냄새가 이제 올라오죠. 아. 비에 약하면 50, 60개 정도요. 그 정도로. 아, 아니 하루에 매일 개똥을 네, 치워야 되잖아요. 매일 치워죠. 매일 2시간 정도? 매일 아침에, 2시간 개똥을 치우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워야 될 게 그 정도. 아. 재우러 들어가기 전에 또 정리정돈을 또 한번 그날 낮에 있던 걸 정리를 해줘야 자죠. 자, 아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데 60마리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우리가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우리가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굳이 그게 뭐가 고민입니까? 이하고 살래 걔 다 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좋아서 어머니가 60마리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도 힘들죠. 남편보다 더 힘들죠, 제가 사실. 아, 그렇겠죠. 그럼 네. 어머니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애들 건강 체크하고 눈 맞추고 뽀뽀하고 이제 그때부터 개똥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깥에 갔다 들어갔다 약 먹었다 고함 한번 질렀다 물 청소했다 정신을 차려서 보면 시계가 9시에서 9시 15분 정도 딱 돼요. 2층으로 올라가면 남편이 식탁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이? 네.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밥 지어서 차려서 같이 먹고 다시 내려가서 아이고야. 또 마지막 정리하고 또 동물병원에 빨리 뛰어가야 돼요. 아픈 이제 수술하고 아픈 애들 보고 원장님하고 또 상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길고양이 애들도 밥을 몇십 군데 주고 또 그래서 아,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네, 집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제 차를 알아요. 와. 네, 지나가리고 있고 알죠. 계속 아침부터 네. 아이들 돌보느라고 그러시면은 몸이 되게 고장난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손목이 다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걸레를 빨지? 했더니 한 100번 정도 빨고 한 100번 정도 빨고 100번 정도 빨고 네. 빨고 이거 짜고 네, 짜고 하는데 허리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협착증 바로 병원 가서 누워야 수술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진단이 오래전에 내렸고 아니 네. 그 정도로 지금 몸도 그렇고 진짜 어머님이 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네. 밥상 차려줄 때까지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아까는 우리가 오해했어요. 돕던지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잖아 이게. 예. 전 생활에 조용하고 지내고 싶은 바람으로 그렇지. 오는 사람들이 기동에도 살고 집도 있는데 잠을 못 자겠다. 너희 집 개 고양이 냄새가 나서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 말을 하면서 밀치기도 하고 몸싸움도 그 정도까지. 하고. 네. 네. 근데 집사람은 이제 그런 걸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 그렇게 서운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지 계속적으로 뭐 항의가 있고 이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근데 60마리 가까이 되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네.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끊임없이 이방을 보내고 있는데 강아지나 동물에 관한 일이 딱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죠.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해서 제가 보내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오는 거예요. 다음날? 네. 아, 한 마리가 가면 두 마리가 와? 네, 감당이 안 되고. 혹시 이렇게 유기견들을 키우게 된 특별한 무슨 본인의 계기가 있으셨는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케어하기 정말 힘들 때 그런 애들 집 앞에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애를 안아서 애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합니다. 저는 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람 그 어느 누구도 힐링이고 어떤 사명감.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죽어간 아이를 내가 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60마리가 있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궁금해요. 찍어왔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예, 예, 집밖이에요. 어디 울타리 어디? 아, 요것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럼 여기요? 예쁘다. 아, 남편이 다 했어. 어우, 예쁘다. 유치원 같아요. 아, 귀엽다. 어머, 그림도요? 어, 나 살았어, 애들. 아, 이뻐, 이뻐, 이뻐. 옷도 입었어. 4월이요. 바텀. 바텀. 이 데크 다까지 나왔으면. 이 안에 또 문이 있어요. 그렇죠.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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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전원주택이라서도 넓을 줄 알았어요. 와, 바뀌었어. 이게 1층이죠? 거실, 어, 1층. 아. 어머, 세상에. 아, 야, 1층 전체가 강아지들이 휴게소네. 어머, 세상에. 야, 고양이다. 야. 야. 어머, 어머. 야. 어머, 어머. 상상을 너무나 전원주택이라서 넓게 했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부부가 살면 딱 좋은 크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거길 꽉 차지했어요. 응. 아니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원래 저 정도 막 60마리 가까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죠. 이야, 이거 아내가 다 청소한 거예요? 네, 다 청소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강아지들을 다 외우세요 이름을? 이름은 100% 제가 외웁니다. 100% 제가 외웁니다. 예? 다 외우시는 거예요? 100%. 정말요? 60마리 다? 네. 미미, 나나, 봄이, 다리. 진달래, 미나미, 아톰, 예쁘니, 성분이, 백분이, 열심히, 룰루, 강산이, 누리, 언니네, 삐삐, 영희. 그러니까 남편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예. 영어 원장 선생님인데 영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모든 개념 거의 한글이에요. 예. 영어도 안 좋아하고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 느낌은.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중에 예 딱 두 마리만 엄선해서 어, 진짜? 예 누구 강산이하고 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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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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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장님 막 강산 우리 얘기는 어머 우리 얘기는 어머 우리 얘기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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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는 너무 얘기 어머 우리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소울이 같아 어 얘는 향기 향기인데 일주일 전에 구조했어요. 강아지 공장에서. 아, 강아지 공장. 네. 뭐 하고 있어?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만 계속 온 같다가. 아이고. 얘가요? 애긴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강산은... 병원에 가니까 한 7살 됐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계속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지를 못해 철장 안에서. 저한테 구조가 된 거예요. 아. 그것도 안 주려 하는 거를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어요. 아, 돈을 오히려 드리고. 네. 안 주려 하는 걸 사정을 해서. 어허. 네. 아, 너무 고마워요. 아우.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숨소리가 좀 숨소리가 많이 안 좋아 폐 쪽이나 이런 게 네, 네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강산이 대단한 게 옷이 도복인데 향기 지키는 거 봐봐 여기 개고수라고 써 있어요 아, 고수야 개고수 강산이 이쁜지 좀 시켜봐요 뭘 잘해요 봉을 잘 갖고 노는데 어, 강산아 봉 갖고 와 많이 흥분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엄마들이 그래요. 뭘 잘한다 그래서 저도 그 동물농장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하루 보면은 어떤 강아지 또 말을 한다고 해서 간다고. 그 엄마 귀에만 들어. 맞아. 예, 그래서 방송 못 낸 게 되게 많아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봤어요? 네. 딱 안겨있네. 이렇게 딱 있어. 어, 근데 딱, 나는 강아지를 못 보겠어. 너무 그 눈이 난 너무. 너무 슬퍼 보인다, 눈이. 너무 슬퍼요, 지금. 아. 저, 어머. 아, 겁이 많나 봐.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또 갑자기. 아,
서서히 돌리는 게 너무 슬퍼 보여. 너무 슬퍼 보여. 아, 너무 고맙잖아요, 어머님한테. 정말 잘 키울 자신 없으면 하지 맙시다, 진짜. 그럼, 그러면 안 돼. 아, 너무 많이 아파. 신동엽 씨 진행 좀 해줘봐요. 난 진짜 속이 너무 상하네. 아유, 아유. 깜짝 놀랐지? 어, 무서운 아저씨 아니면 괜찮아. 지금 좀 불리한 게 아까까지 좀 우리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저기 강아지 두 마리가 딱 나오면서 아니 이렇게 이쁜 애를 그래서 약간 또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 마트에서 열 마리 정도를 닭을 들고 옵니다. 닭을? 다섯 마리 이렇게 톡 꽈가지고 끓여요. 그럼 아 저 특식이 나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으면 1층으로 개들한테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개밥그릇에 저 삼계탕 끓인 죽이 이렇게 죽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밥그릇에 같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내하고 개하고 구별이 안 돼요. 늘어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집안 대소사 일을 못 가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죠. 금방 또 개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슬아의 자녀분. 큰 애들을 지금부터 서울에 다 있습니다. 둘이. 아, 같이 살진 않으시고. 예, 이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나와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딸들은 이미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애가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근데 그게 딸들은 이제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못 해주는 게 내가 진짜 닥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약간 그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린 사람이고 손발 다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놀러 잘 다녀요. 제가 없어도 운동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개들은 동물들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요. 어머니, 손으로도 받쳐줘야 오늘은 되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냥 가족 입장에서 딸들 생각하면 짠하죠. 간혹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동물병원에 있을 때 또 급할 때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한 일주일 뒤에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해요 제가. 그럴 때 조금 미안하죠. 미안해요? 네. 그러면 근데 솔직히 남편한테는 좀 미안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잘하고 다닌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잘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아니 그게 있잖아요. 마음이 우선순위이고 싶잖아요. 삼계탕을 끓여도 여보 먹어라 하고 그다음에 애들 주는 거 하고. 아니 어른이 네. 그런 것도 배려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아빠잖아 아빠. 아니 아버지는 어머님처럼 그렇게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됩니까? 부부라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그걸 제가 하는 거죠. 문제입니다. 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냥 어머니 아니고서는 유기견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도 있고 네. 아, 예전에 그런 시스템도 제가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데리고 갈게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가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개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벌써 안락사됐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절대 보호소도 안 믿어요. 그렇죠? 예, 그 아기가 아니, 보장이 돼 있지 예. 않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코를 너무 많이 골라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예, 지금. 예. 애들이 나를 물친댄 줄 알아. 지금 마이크로 코를 그래. 실어가지고 지금. 놀랬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래. 자, 그래. 눈이 그래요. 눈이 어머 싫다고 비키라고. 너 봤어? 어 나를 빼줘. 안녕하세요. 해. 우리 못 헤어져. 지인이 예, 나오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조활동하다가 같이 만난 사이고요. 저도 지금 20마리 정도를 기르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냥 주택에서? 빌라에서 그렇게 20마리나 키우면 옆에서 항의 없어요? 저는 강아지는 4마리고요.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고양이는 그렇게 좀 조용한 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 공감이 가세요. 예. 60마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형부가 서운한 점도 있고 또 더구나 이제 나이들도 있으시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솔루션이. 입양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하니까 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둘이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몇 마리 정도면 골고루 사랑도 주고 딱 좋겠다 하는 게 몇 마리 정도예요? 진짜 솔직히.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그 정도. 그것도 사람도 골고루 다 나눠주고 몸 안 힘들고 케어할 수 있는 게 3, 40마리?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한 20마리 정도를 이제 입양을 보낸 게 올해 목표예요. 또 강의도 나가고 있고 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될 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민망하셨는지 돈 얘기를 막 꺼내서 내가 나름대로 돈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는 아버님 수입으로 다 아이들 네, 네, 네. 비용을 댄 건가요? 네, 달달이 어느 정도를 갖다 주면 어느 정도는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개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아우 많이 들어가죠. 그럼 매달 최소 한 어느 정도 한 2, 300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걔들한테만? 치료가 많이 들어가는 날이 있었고 좀 적게 들어가는 날이 있었고 나이가 평생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곧 노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야, 뭐, 노후가 뭐가 걱정입니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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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택에 텃밭이 있으면요 까지 고추 같은 거 다 심어서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혹시나 아프시거나 또 이렇게 건강 아, 국가에서 잘해줍니다 요즘에는. 예, 그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야 아내랑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싶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리산까지 한 2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런 정도도 한 번씩 다녀왔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어디서 누가 먹었다 하면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막 뭐 집사람 일단 그 여유를 못 냅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가출한 적 있네. 아내 말은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들었죠. 집을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서. 5일인가? 오, 그래서 진짜? 아니, 아내분 진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 많은 식구들 나고 제가 걔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도 저렇게 하니까 그... 제가 치료를 최근에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치료를 받으세요? 정신과 치료를. 아,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 결과가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굉장한 사명감, 책임감에 정신적인 우울증.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 남편 알아요? 종합병원 가셔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6년 전쯤에 간암 판정 받고 치료 받고 그제도 우리가 내려간 게 휴양처 지금 그제도에 우리가 내려온 건데 이제 죽이기 전도된 거죠. 시료 왔다가 사명감이 불타서 혹시라도 재발을 하거나 도지면 어떨까. 딸도 직접 말은 못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런 심리적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 충분히 알겠어요. 못 들었을 땐 몰랐는데 진짜 아내분 걱정되시겠어요? 남편분이. 본인 몸이 되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거든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죽고 사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막 사는 거에 집착하고 진짜 그랬는데 말 못하는 고민을 이 애들이 들어줄 때 같이 교감을 하고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진짜 남편이 너무 대단한 게 정말 남편이 거제도에 올 정도면 일상에서 친구니 뭐니 사회생활인데 다 버리고 오직 아내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남편한테 있어서 아내가 전부였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런 상실감을 어땠을까. 우리 남편, 네.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집사람이 개를 이렇게 지극하게 생각하는 걸 존경합니다. 멋진 박형. 그런데 네. 우리 딸과 내한테도 멋진 박형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얘기해봐요. 많이 사랑해요. 아이고.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에 진짜 우리가 잘했다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살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지금 아내를 설득할 때가 아니라 버리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빨라요. 예쁘고 귀여울 때는 자기 집 식구고 그래. 병이 나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눈이 멀고 치매가 오면 우리 집에 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버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번 방송 기회로 만약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유기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 좋네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남편분의 입장에서 고민인 것 같고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제가 좀 요즘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서 타이탄 행선도 개체 수를 줄이지 못해서 망했다고 타노스가 얘기를 했고 지혜 씨, 죄송합니다. 남편은 네. 어떻게 말려요? 네. 네. 저도 많이 고민이에요. 내가 오래 살아야 이쁜 강아지들과 더 오래오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면 그 60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남편 입장에서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엄청 누르시네. 어우, 남편 예. 입장에 60마리가 개 짖는 소리. 불편한 거 보여주시죠. 몇 표입니다? 100. 오. 멋있어서 고민. 안녕하세요. 외모 때문에 사는 게 피곤한 40대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자분들이 어머어머 저 사람 봐, 어머 어깨 봐, 완전 내 스타일. 저기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떡벌어진 어깨, 훤칠한 키,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주먹을 가졌기 때문이죠. 갑자기 웬 자랑질이냐고요?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저는 다름 아닌 여자거든요. 여자거든요. 길을 걸을 때도 남자들 야야야 가면서 저 사람 봐. 남자야 여자야? 어? 아, 공중 화장실을 갈 때도 야 여기 여자 화장실이거든요. 빨리 나가요. 이럴 때마다 변명하는 것도 참 지치는데요. 아이고. 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아유 농담도 잘하신다. 진짜 여자예요? 아니 근데 가슴은 어디 갔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삽니다. 대체 여자답다는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이 지긋지긋한 오해 풀고 싶네요. 저 진짜 여자 맞다고요. 다른 분들은 외모 때문에 준정 씨는 오해받거나 저는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은 없고요. 외모로 지적받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건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큰 욕 먹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네. 연예인이 자기 이름 검색창에 쳐보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질문이냐면 박준영 씨 소지섭 씨 닮지 않았나요? 내가 쓴 게 아니라. 근데 너무 큰 소리로 죽여버려.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지효 씨는 뭐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거든요. 저는 진짜 애기 때부터 쌍꺼풀이 진하고 이래서 외국인이나 혼혈 이런 쪽으로 정말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특히 명동 같은데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가면은 명동에는 외국 관광객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요즘 더 많아졌어요. 중국어로 나한테 인사 말 걸고 그다음 일본어로 말 걸고 갑자기 영어로 말 걸고 별 진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되게 이국적이고 사실 뭐 다른 분들이야 그렇게까지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이분은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영 씨, 손 좀 잡아주세요. 탈을 쓰고 등장을 하셨어요. 이제 탈을 벗을 텐데 벗을 준비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40대 진짜 여자 안미숙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진짜 남자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카페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친절하다고 하면서 블로그에 올려주신다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는 아저씨 정말 친절하시다고. 진짜요? 네, 진짜로. 제가 증거까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소리를 지르고 계속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같이 오다가 뒷모습만 보고 이렇게 가시면서 저를 따라 들어왔다가 하면서 남자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남자 뒤를 따라간 것처럼 화장실이 그러면 목욕탕도 그러겠네. 목욕탕은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쳐다보세요. 거기 사장님이 그래서 여자예요. 먼저 제가 얘기를 먼저 해요. 먼저 이런 남자키,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키 줄까 봐. 네. 그런 적도 많고. 남자키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그럼 이참에 해. 모르겠다. 남자키.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맨날 하죠. 궁금하니까. 그래요. 궁금하니까 그런 생각. 키 받아서 여탕에 갔어요. 딱.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는 거는 기본이고요. 소리 질러요? 아니, 소리를 질러요. 어머. 그럼 어디 여자예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밑을 저 여자예요 하고. 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럼 대처하시는지. 그냥 웃어 넘길 때도 있고 예전에 어릴 때 같은 때는 아우 진짜 눈은 악세사리를 달고 다니나 승질나지. 응. 옛날에는 막 욕도 하고 그랬었죠 어렸을 때는. 아. 근데 진짜 기분 나쁘니까.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총각 잘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도 그래도 안 믿으세요. 아, 우리 여자들의 속옷을 가슴을 막 이렇게 만지시고. 여자 맞다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조금 외모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친구 아빠가 그걸 보더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 연애질이라고. 남자친구인 줄 알고 작대기로 뒤지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사진이에요? 네. 키 큰 분이 왼쪽 분? 키가 그때 크니까. 키다 키가 크셨구나. 저기 수학여행 때인가 보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키가 크시네. 지금 마지막으로. 저기 옆에 모자 쓰신 분은 남자. 두 분 다 남자 같은. 청자켓 입으신 분이 이제 주인. 네. 야, 저 사진은 조금, 워낙 좀 오해받을 만 하겠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사실 스타일 자체를 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보이시하게. 네, 짧게 하시니까 오해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머리도 길어보고 파마도 해보고 화장도 진하게 해보고 했는데 저한테는 커트 머리가 잘 어울리고 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죠.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을. 근데 남의 시선만 생각해서 내가 여자라는 거 보여줘야지 기를 수는 없거든요. 그치, 어색하죠. 네.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래도 이것만 없으면 뭐 성모습이지 뭐. 그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제가 지인들이나 가족들 반응 다들 연애는 하겠냐 결혼은 하겠냐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혼 아, 죄송한데 네, 물, 긴장해가지고 물, 물. 연애는 하겠냐 뭐 주변에서 결혼 하겠냐 했는데 저희 신랑이 저를 알아보고 여잔 걸 알아보고요? 제 매력을 알아보고 제 매력을 알아보고 거짓말 하시려고 계속 헛기 치고 하시네. 왜 목이 메시는 거지? 괜찮아요. 너무 감동해서 저희 신랑이 저랑 결혼해줘서. 결혼해줘서. 고생만 하시면. 이 남편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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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런 고민하는 거는 뭐 알고 있었죠? 예. 가족끼리 주말에 나들이 가면은 옆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나간 사람한테 주사람 여자예요. 저희 아내예요.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람 여자예요.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둘이 이제 유흥가 쪽에 걸어가고 있는데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가씨, 이쁜 아가씨 있다고 저희 지사람 둘 다 남자인 줄 알고 와서 술 한잔하고 가라고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심지어는 호프집에 화장실에서 지사람이 키스를 당한 적도 있어요. 여자한테. 어? 여자한테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지사람이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옆에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이 괜찮아 보이니까 계속 보고 있다가 지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그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 자기 나 여자라고 막 해도 그 믿질 않는 거예요. 와, 막 그래갖고 저한테 뛰쳐나가고 당하고 둘이 그냥 계산하고 나온 적도 있고. 빨리 가셔갖고 아내분한테 키스를 해버리셔야지 뭐. 그럴 정신까지는 없었습니다. 야. 근데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연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19살 때 이제 집사람은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거든요. 예, 예.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성격이 약간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예. 집사람은 되게 리더십도 강하고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잘 만났네. 그런 모습에 매력이 느껴서 저보다 두 살 누나거든요. 능력자. 연애를 몇 년 했어요? 네, 누나 누나 쫓아다니 7년을 연애를 하고. 아, 그때는 누나 누나 하면서? 예, 네, 그러다가 이제 25살에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죠. 7년? 19살에 만나서 7년 연애하고 25살에. 아니, 우리 첫사랑? 예, 네, 저는 첫사랑. 미팅 한 번, 소개팅 한 번 딱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오, 야. 그 아내분도 나한테. 능력자시네. 첫사랑이세요? 그것도 오해예요. 네? 그것도 오해네요.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예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연애하는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속상할 때는 없었어요? 특히 군대 있을 때. 그 선임들이 야 니네 형 너네 온 것 같다고 빨리 나가보라고 하니까는 저는 여자친구가 온 거 뻔히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여자친구라고 하면 소대에서 들어갔을 때 네 여자친구 왜 그러냐고 놀림거리가 약간 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형이라고 그냥 형이라고 하면 그냥 형인 것처럼 하고 나갔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왜 형이랑 뽀뽀를 해 뭐 이렇게 그거는 딴 데 가서 했겠죠. 제가 아무도 안 보는 데 갔어. 아무도 안 보는 데가.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너 저런 여자 만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런 여자 만났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어린 친구들 20살 21살 때는 네 여자도 아닌데 왜 네가 상관없냐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멋있다. 그러거든요. 멋있다. 그렇죠. 집안에서는 어땠어요?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외모가 그렇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은 잠깐 저쪽 가 있으라고. 아이고 서운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집사람도 많이 속상하고 막 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제일 속상한 거는 큰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졸업식인데 울면서 오지 말라고 친구들이 아이고. 놀린다고 제발 좀 머리 좀 기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작은 딸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은 엄마 오지 말라고 저 멀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친구들 볼까 봐. 그리고 어쩔 때는 학교까지 태워다 줘도 엄마 창문 내리지 말라고 남자처럼 보이니까. 아유.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아, 네,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네, 같이 이제 엄마랑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헬끗헬끗 쳐다보기도 하고 엄마랑 같이 다니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멀리서 보면은 혹시 너희 아빠셔? 하고 물어보는데 이제 아니라고 엄마라고 하면은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아빠만 두 명이라고 한 적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참 짓궂어. 남자라고 하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머리 기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말해본 적도 있어. 아니 정말 딸까지 이렇게 너무 속상하면 사실 한 번은 길어줄만 하지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를. 근데 너무 안 어울리니까. 길러보는 봤어요? 어디까지 길러보셨어요? 단발에서 조금 밑에까지도 길러보기도 했는데 안 어울리고. 근데 졸업식 날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도 남자애들이 놀리고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치마라도 입고 오면 안 되냐고 했었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셔서 그럼 차라리 안 오면 안 되냐고 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치마도 안 입으시는구나, 언니. 치마는 입으면 안 어울릴 것 같고 어색하고 놀림당하고 할까 봐 기본적으로 어색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입어서 사진 다 바지 입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작은 딸도 좀 비슷한 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엄마가 로션을 얼굴에 잔뜩 바르고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너네 아빠는 피부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아빠는 피부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웃었어요. 친구들이 뭐 놀린 적 있어 엄마 때문에? 바래다 줄 때. 그때 엄마가 화장 안 하고 그때도 로션 많이 발라 있고 로션 많이 발라 있고 그러니까 아, 부끄러워서 로션을 나와서 바르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너네 아빠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착각하니까. 그냥 아빠라고. 그냥 아빠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괜히 말하면 귀찮으니까 네. 설명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아빠가 나타나면 이분이 엄마야. 남편분이 좀 여장을 하고 다니시는 게. 그런 말 들으시면 되게 속상해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여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죠. 딸들한테 부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민되고 저도 여성스럽고 싶어서 이미지 연구소라는 데를 다녔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주말마다 거금 250만 원을 넘게 저를 여성스럽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50만 원 드는 결과? 거기에서도 저한테 해준 게 보이지 않은 게 어울리고 결국은 그냥 이게 이 스타일이 저한테는. 아, 그럼 이명한 50만 원 그냥 날린 거야? 환불 받으셔야죠. 조금 있다가 가서 환불 받아갖고 올게요. 서울 온 김에. 딸들은 엄마가 좀 머리카락을 좀 길렀으면 옷이나 이런 것도 좀 여성스럽게 입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남편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머리 길었던 거. 예. 머리를 기르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더 이상이에요. 차라리 남자를 저렇게 얘기하긴 하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우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 치마도 차라리 안 입는 게 낫고요. 아 치마를 입은 거 보셨어요? 예 봤죠. 근데 되게 어색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안 보다 보니까 지쌈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애들 때문에나 저 이제 지인들 만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말을 해요. 나 모자 쓰고 가도 돼? 화장은 어떻게 할까? 옷은 뭐 입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만날 때 더 여성스럽고 더 이뻐 보이려고 하지만은 저는 상관없거든요. 제 아내고 제가 사랑하는 여잔데 집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그렇죠. 이뻐 보이고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저 혼자는 괜찮은데 신랑 지인들한테는 또 보여. 특히 학교 갈 때는 더 꾸미고 여성스럽게 하고 여자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좀 화장도 진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뻐 보이는 거 싶은 게 아니라 아내는 그냥 내가 아내처럼 보였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엄마처럼 그렇구나. 보였으면 하는 게 네네. 있는 거죠? 그 마음 알겠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 유교 사상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것들이 강해서 편견 뭐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좀 많아요. 아니 어떤 분은 뭐 좀 여성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뭐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냥 있죠.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 막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본인 스스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존감 같은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낮아졌을 난 너무 알지. 아니 내가 잘 먹는다고 나 이것저것 다 나 미식가거든. 아 그치. 막 미식가 나 미식가거든. 대식가기도 하잖아요. 난 남보다 한 대 반이나 뭐 두 그릇 정도 먹는 거지. 막 나는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가리는 줄 알아. 나 가려. 나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많이 알지. 이제 주변에서 하도 들으니까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실은 20대 초반에 큰 수술을 했어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말단 비대증? 네. 그게 뭐예요? 이제 골격이 커지는 거예요. 끝이. 그 호르몬 분비가 안 돼야 되는데 분비가 계속 돼서 그 영향으로 이제 어깨도 그렇고 이 골격이나 이 코 같은 데는 손 끝이 끝에가 이제 점점 커지죠. 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지혜 씨도 있어요 혹시 이미지에 갇혀 버린 거 남들이 보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 좀 세게 보시더라고요. 박준영 씨를 막 잡고 사는 것처럼. 사실 저는 잡혀 살거든요. 아 그래요? 박준영 씨한테 찍소리도 못 하고. 박준영 씨한테 찍소리도 못 하고. 이 용도 노래가 나와야 돼. 사랑하지 않아. 래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라면 보통 뭐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그냥 어 안녕하세요인데 저희는 아, 괜찮네. 진짜? 에이, 왜? 저는 평소에 이런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딱 입도 이렇게 입도 이렇게 무조건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인공 응원하기 위해서 또 지인분들이 함께 와주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예뻤었어요. 네. 아빠도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동생만 예쁘다고 자주 얘기해 주실 정도로 동생이 많이 예뻤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사춘기 겪으면서 점점 이렇게 외모가 남성적으로 변하면서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거칠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남자 같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대놓고 그 사람 있는 데서 뭘 봐요? 아, 이렇게 그렇지, 얘기할 그렇지, 정도로 그렇지. 그렇게 예민했었거든요. 자기 방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근데 지금은 동생이 그것보다는 조카들이 이제 상처받을까봐 그게 가장 엄마로서 큰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저희 집에서 자고 조카 이제 경기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핑크색 셔츠를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셔츠를 입고 갔는데 조카가 엄마 너무 예쁘다고 여자 같다고 엄마 그 옷만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동생이 지금까지 그 옷을 저한테 몇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어요? 자기끼리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확 선물로 주시죠. 아, 안 그래도 그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아유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 득템. 또 옆에 남자분. 예. 남자라고 이게 다 호칭하는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예. 발음으로 인정하자고 그랬잖아. 아, 예. 왜 단정 지어요, 남자라고? 어떤 관계십니까? 육촌 동생이고요. 아. 남편분의. 예, 예, 예. 그리고 누나 20년 지기 술친구예요. 아. 술친구. 처음 형이 누나를 소개시켜줬는데 아 너무 남성스럽다 그런 생각이. 근데 만나봤는데 매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 솔직하고. 솔직하고. 예. 가끔씩 그래. 술 먹으면 남자 화장실을 갈 때 있어요. 급할 때. 여자 줄 기니까 그렇지. 에이 모르겠다. 아, 이런 장점이 또 있네. 장점이 있어. 장점. 야, 장점이 있네. 맞아, 여자 줄 진짜 길잖아. 그래. 그래도 뭐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죠. 예. 저는 미숙 씨하고 오래전에 음식 만드는 일로 처음 만났는데 아, 예. 의외로 거울 공주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 거울을 자주 보시구나. 예. 어디를 가나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손바닥만한 작은 거울을 꺼내가지고 립스틱 꺼내서 덧바르고 이렇게 콤팩트 얼굴 두드리고 의외로 여성스러운 점이 많아요. 우리 남편 저희도 느껴요. 인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아, 이렇게 매력을 충분히 느낄만 하다. 예. 저희 집안하고 저희 애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해주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좀 아프시고 그거 다 직장 다니면서도 병 간호해주고 음식을 해도 막 천상 여자거든요. 막 데코 막 되게 잘하고 애들 핀도 직접 만들어주고 뭐 하는 거는 진짜 천상 여자거든요. 어우, 저기 이제 보통 사람 맛있겠다. 와, 저거 뭐야? 제이콩마리. 청소하시네. 어머,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샐러드인가 봐. 이거 뭐야? 얼람쌈인데. 얼람쌈. 얼람쌈.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섞어놨어. 어, 되게. 섬세하시네. 어우, 세상에. 야, 손재주도 되게 좋아하시네. 어머, 애기 어릴 때 이쁘게 이렇게 입다. 아이들은 너무 공주공주한 옷도 많이 입는데. 그러니까. 아유. 너무 귀엽다. 자기들도 놀랬어. 놀랬어. 왜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우리 저기 따님들은 우리 엄마의 매력이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되게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네. 아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야, 엄마가 언니랑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엄마 생신 때 시 써줬어요. 시. 시. 엄마 생신 때 시를 썼다고요? 읽어봐요, 짜리. 야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예쁘진 않지만 멋있고 개성이 넘치는 우리 엄마. 피부는 별로 좋지 않지만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우리 엄마. 책과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좋다. 아이고. 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울컥해가지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를 느끼고 가족을. 있는 게 그렇지. 네.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감동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때 특히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은 애들한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여성스럽지 못한 거는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엄마는 머리를 정말 기를 수 없어. 그러니까는 엄마 개성을 존중해주고. 아니 그 나갈 때 집 앞에 나가는 패션으로 데리러 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화장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살짝만 바꿔도 뭐 그러니까 어머니 스타일 딱 갖고 가면서 살짝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예. 머리 약간 훨씬, 살짝 파마만 살짝 하셔도 어째 짧은 머리 많이 하시니까 슈커트. 자, 우리 미나. 고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뭐 괜찮으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또 따님분들이 부끄러워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희 멤버 중에도 정연이가 되게 쇼컷이었었고 막 원피스 이런 거는 절대 못 입었었어요. 근데 변화를 하려고 되게 조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엄마 모습도 참 사랑하고 좋지만 조금은 이렇게 엄마도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조금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네. 예. 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 분을 모셔서 본인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갑니다. 100표 넘었나요? 100표가 넘었어요. 예. 104표. 예. 주인공님께서 이제 준비를 다 마쳤대요. 전문가들에서 손길이 닿았나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적나라하게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밑에서 찍었어요. 너무 위에서 눌러 찍었어. 예.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뀌었을지. 자, 어머님 나와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와. 엄마 모습 보니까 어때요, 큰딸? 어색해요. 물론 어색하지. 둘째 딸은 어때요? 너무 예뻐. 둘째 딸. 어색해요. 데려 학교 바래다 줄 때 이제 좀 창문 좀 내려도 되겠니, 엄마? 네. 약간 어색한데 더 여성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신데?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하니까 기분도 되게 업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아까 거기서 정말 잘 어울려요. 지금 진짜 이게. 잘 어울렸어요. 이 스타일 하세요. 그래. 이 옷도 네. 방송에서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럼 그냥 입고 가세요, 지금. 예. 천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이담 때부터부터 터질 것 같은 40대 주부예요. 아, 저희 남편은요, 집에만 오면 꼭 붙어서 꿈쩍도 안 하는데요. 저랑 붙어있냐고요? 아니요. 소파에 쫙 붙어 누워서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보, 화장실 전등 좀 갈아줘요. 어. 여보, 냉장고 좀 옮겨줄 수 있어요? 어. 이 인간한테 뭘 맡기면 제 속에서 천불이 나요. 몇 주, 몇 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그대로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 배고파. 여보, 밥. 아빠. 그딸 커피 좀 타와. 둘째야, 리모컨. 얘들아, 다리 좀 주물러라. 저리부터 15살, 12살 두 딸을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데 게으른 저희 남편, 제발 좀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박진영 성공합니다, 김재 씨. 예. 어떻게 돼, 들어오면? 저희는 저희... 좀 반대. 어? 전 제가 이제는 거의 쇼파랑 하나가 돼서 있고. 아, 진짜? 그러면 네. 아침마다 제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야. 애들 밥 차려주고 에? 그다음에 둘째는 머리를 묶어줘야 돼요, 포니테일로. 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머리 묶어줘. 아니, 오히려 김재희 씨보다는 저 박준영 씨가 이 우리 주부님의 공감을 더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거지도 세 번 다 해요, 제가. 우리 지효 형은 어때요? 이 사연에 이런 분이 혹시 남편이 이런 스타일이 네. 어떨 것 같아요? 미래 남편이. 어, 너무 싫어요. 소파랑 하나가 돼서. 네, 숙소 생활하니까 멤버 중에 어떤 멤버는 막 맞아, 맞아. 부지런하고 어떤 멤버는 그. 하나도 안 치고 침 소파랑 막 계속 누워있는 멤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민호의 정연이요. 정연이 어울린다. 소파에 누워있어 이렇게. 아니, 정연이가 다 치워. 아, 다 치워 정연이가. 네. 누가 좀 누워있는 편이에요? 말 못하지, 지금. 그렇지. 네. 알겠어요. 예, 고민의 주인공. 자, 나와세요. 진짜 소파가 하나 돼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어이없나 봐요. 그냥 생각만 해도.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고. 예, 예, 예.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무조건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먹고 자고 쉬는 날에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냥 볼일 보고 나오겠지 하고서는 기다려요 제가. 말 좀 하고 싶어서. 안 나와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화장실 들어가면? 근데 뭐가 뭐 쾅 하고 소리가 나요. 그 문 열어서 봤더니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아... 아니, 볼일을 보다가 잠이 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자려고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 거기서 앉아서 자요. 가장 속 터질 때가 언제신지? 저희 신랑이 항상 미뤄요. 제가 살림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남자가 집에서 해줄 일이 힘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구 같은 거 좀 옮기거나. 예. 신혼 때도 처음에는 가구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잠깐만 내일 옮기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새벽에 옮겼어요. 침대랑 가구를 다 옮겼어요. 새벽에? 심지어는 제일 큰 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새로 이제 샀어요. 샀는데 그분들이 이제 헌 냉장고를 안 가지고 내려가신 거예요. 자기야, 이거 어떻게 좀 내려놓자.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 오늘은 피곤하다. 내려가자. 네. 이렇게 하루다가 2주가. 2주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사람 불러와서. 돈 주고. 아, 그러면 제일 오래. 오래 한 게요. 뭐예요? 식탁이요. 식탁 나사도, 나사 좀 재워달라고 한 거. 계속 말을 했는데, 일반 나사 갖고는 안 된대요. 육각형 모양인데. 네.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내일 가져올게. 내일 가져올게. 이러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그게. 이게 1년이 간 거야. 1년. 와, 진짜. 여기 나오시기 전에도 몇 번 뭐 얘기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화는 많이 했어. 그분을 보니까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대. 맞아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해야 한대. 그러니까 우리 하자. 막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어. 아, 듣는 이러고 많이 계속 있어요. 듣는 동안 이렇게 대화를 안 할 거면 나 걔 몇십 마리 키운다고.
그걸 하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워야겠다고. 예, 아내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 좀 귀찮다 보니까. 하려는 마음은 있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은? 그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식탁 나사는 1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예, 그건 제가 좀 귀찮아서 좀 미루다 보니까. 1년을 미루요? 아, 최고시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집에서 맨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 각서도 몇 번 쓰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실 수도 있겠어요. 원래 권법도 저렇게 허허실실 이런 권법이 제일 강한 권법이잖아요. 최고신 것 같아요. 소파에 붙어서 딸 시키지, 아내 시키지, 왜 이렇게 시켜대요? 지금 이제 귀찮다 보니까. 귀찮으시면. 저도 방송국이랑 어떻게 갔어, 귀찮은데. 한참들죠. 절 모시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왔죠.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서 차를 보내요. 모시러 갔구나. 네. 직접 찾아오시라고 했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봤을 거예요. 귀찮으시니까. 그럼 안 왔겠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저랑 이제 잘 따르고 했었거든요.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부딪히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굴 이제 한 번이라도 좀 부딪히려고. 얼굴 좀 볼 겸. 그래서 이제 심부름 좀 이제 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갖다 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하잖아요. 또 시켜요. 또 시켜요. 바로.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근데 실례지만 지금 좀 치아가 사고 때문에 좀 지금 치료 중이에요. 예. 아 그래서 앞니. 예. 하도 말만 있고 움직이지 않아서 아내가 주무실 때 뺀 줄 알고 뺀 줄 알고. 이렇게 말을 안 할 거면 이가 필요가 없어. 아버님이 약간 게으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 일이 막 너무 많고 막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예. 철근 쪽 일을 하는데요. 힘든 일을 하시는데요. 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 4시 반에 시작하고 일이 끝나면 집에 오면 8시, 9시. 와, 일을 엄청 열몇 시간을 하시는 거네. 그러면 주무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건 진짜 피곤하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힘을 쓰시는 일을 하시니까. 아니요, 이해는 전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배도 하나도 안 나왔었고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 운동선수였었어요. 선수까지? 그래서 지금은 100kg가 넘죠. 100kg 넘는구나. 아이고. 남편 살찌기 전 사진이 있대요. 훈남. 가운데 딱 계시는. 와, 진짜 몸이 짱짱해 보여. 장정이 딱 단단하네. 이때부터 조금 증상이. 결혼하실 때는 조금의 살이 올랐네요. 애 가졌을 때, 네, 임신하셨을 때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보다 더 머리가 짧고 같이 모자를 쓰고 갔는데 저기 오해받는 거야? 아니 설마요. 대기실에서 신랑이 이제 이러고 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간호사분이 박미 사모님 하면서 저희 신랑은 이러고 대박이다, 대박. 진짜 대박. 아내는 남편으로 오해받고 남편은 산모로 오해받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연결. 예. 남편분 아까 아내분 얘기 들어보니까 잠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여동생이 한 10년 전에 타방송사에서 사연을 올려갖고 잠 많은 것 때문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기면증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기면증도 아니고. 다행이 됐군. 보통 사람이 숙면에 들어갈 시간이 한 20분에서 45분 이상 지나야 숙면에 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5초인가? 그 정도의 이제 숙면이 돼버리니까. 45초까지 숙면에 빠진다고? 예. 어렸을 때 아이가 아빠 책 읽어줘 하면은 책 한 페이지도 못 적게 할 정도로
책은 한 장 넘어갔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기 살찌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 잠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네. 45초 만에 잠이 들어. 예, 예. 그러니까 자야지 딱 하면 잔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석이 안 돼 있고. 직원이 이제 옆에 운전하고 있다가도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코골면서 이제 자고 있고. 선생님, 아니, 죄송한데 여기서도 돼요? 이 가운데서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아니, 가운데서 힘들지만. 아니, 진짜 돼요? 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와. 선생님, 대단하신다. 진짜 마음만 45초 만에 어떻게 자지? 아니, 진짜 이런 데서는 안 되죠. 사람 많은 데서는. 마음만 먹으면 되죠? 예, 예. 마음만 먹어주면 안 돼요. 한번 진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요. 아, 근데 이영자 씨가 이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도 아유, 왜 그래요? 하면서도 진짜 보고 싶고. 진짜.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그러면 주무세요. 네. 잠이 많아서 조금 뭐 위험한 적이라든가 문제 생긴 적 있었습니까? 아이들 없을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흡연을 했었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담배를 물고 이제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들었어요. 아이고. 담배를 물고. 이제 겨울에 이제 솜니울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집에 불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담배가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배에다 배도 튀고. 그때 깼겠네, 그럼. 그때 깼어. 뜨거워, 아니요, 아니요, 안 깨요. 안 깨? 그냥, 아, 하고 전에 도로 자요. 와. 숙면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 너무 놀라워. 아니, 그러면 책 읽어주다가 잔 게 둘째. 예. 그, 첫째 때는 뭐 그런 일 없었어요? 유모차 끌고 이제 신랑이 갖고 데리고 나갔다가. 유모차를? 예. 이제 잠깐 이제 벤치에 앉은 거였는데, 거기서 졸은 거예요, 또. 어머. 애가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게 세 번 정도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상처 한 번 안 나고 다행히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이네. 근데 거기까지인 것도 괜찮은데. 첫째 때도 유모차 이제 태울 때 좀 나이가 돼가지고 유모차 끌고 이제 신랑이 데리고 나갔다가 예 거기까지인 것도 괜찮은데 둘째 때. 돌도 안 지난 애가 이제 아파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가봤더니 배에다가 여기다 애를 앉혔대요. 앉혀놓고 이렇게 잠드니까 애가 그냥 미끄러져서 딱 떨어져가지고. 아우, 어떡해. 식사할 때는 안 자요? 밥 먹을 때 기똥차게 잘 먹었어. 보통 자다가도 밥 먹어 그럼 일어나? 기똥차게? 예. 뭐 쉬는 날에도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지 그 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서 밥 먹고 딱 떠져서 딱 이제 또 누워요, 그냥. 지금 여기서는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맞아. 자, 주무시는 거라고 해. 잠깐, 주무시는 밥 먹으래? 진짜 주무시는 거야? 밥 먹어. 아버님, 아버님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진짜 살짝 그래도 선잠 주무신다. 주무신 거예요? 잠이 안 들든가 이거 여기서는 아까요? 잠깐 잠들었었습니다. 잠깐 잠들었었어요? 예. 사람들이 저기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유전인가 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되게 시끄러운 자리인데도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일 심한 게 저희 신랑이죠. 그러면 한번 주무시고 최장 얼마까지 주무셔보셨어요? 제가 끝나고 이제 차에서 이제 집에 올라가야지 하고 잠깐. 잠든 사이에 한 이틀을 정도를 잠을 차에서요? 아니, 그럼 아내분이 가보시든가 뭐 전화하든가? 아니요. 제가 이제 항상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안 들어오니까 내려가서 깨워서 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저기를 하니까 이제는요 멀리 세워놓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온 동네를 다 헤매는 거죠. 온 동네도 없어요. 그럼 어딨어? 진짜 무슨 사고 난 줄 알고요. 그렇지. 진짜 500톤 더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깬 거구나. 미안해. 여기 도는데 내가 잤어. 이틀 동안? 예.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게 배고파서 깬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깨셨어요? 예. 아, 진짜 걱정되시겠다, 진짜. 네, 이게... 딸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딸들 얘기. 우리 첫째 엄마 고민 너무도 이해돼요? 네, 엄청 이해돼요. 아빠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뭐 시킬 것 같으면 그냥 차에 뭐 가지러 나간다고 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심부름 엄청 시킨다면서요?
네, 진짜 맨날 누워가지고 한솔아 물 좀 갖다 주라, 한솔아 뭐 약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진짜 너무 제 이름만 불러대니까 이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생도 있는데 언니만, 첫째만 심부름을 시켜요? 네, 동생 그래도 애교를 부리니까 저를 더 시켜요. 아빠가 제일 싫은 거는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건데 아빠 다리가 진짜 무처럼 튼튼하고 단단해가지고 이게 아빠, 주물러 아빠. 때마다 손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거는 아빠가 힘들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게 돈 벌어 오시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힘이 될 것 같아서 아이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쁜 말만 너무 많이 한다. 큰애야 이런 거 좀 배워 너도. 립 서비스.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도 딸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은 또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큰일이라는 게 뭐. 무슨 큰일이 벌어져요? 큰일이 제가 아빠한테 화내면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싸우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혼할까 봐 걱정돼서 말린 적도 있었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빠가 씨땡 같은 욕이 나오세요. 씨땡 같은 욕이 나오세요. 애들아 니네 앞에서? 네. 그래가지고 언니가 듣지 말라고 귀 막아주고. 아이고 애들 앞에서 싸우면서 언성도 높이는 것도 그런데 욕까지 하세요 남편? 막 잠들 때 잠들기 직전에 이제 깨우니까 귀찮잖아요. 화도 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싸웠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랬는데? 응. 아 절대 안 합니다 이들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혼잣말로 벽에 하셨대요. 아니, 방에. 안방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은 막 내가 무슨 적이냐 하면서 막 그래 너네끼리 뭐 저기 해라 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남편분이 계속 이런 점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아내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지. 이혼도 생각해봤고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나갔어요. 못 살겠다. 네 나갔는데. 한 반나절 정도 됐는데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한테? 울면서 엄마 어디야? 엄마 배고파, 보고 싶어. 거기에서 또 제가 마음이 또 저기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일 저기 했던 게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위가 꼬이듯이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겨우겨우 택시를 잡고서는 병원을 갔어요. 혼자서? 예. 새벽에 응급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한 50통 가까이 했을 거예요. 보호자가 있어야지 검사를 예. 하니까. 왔어요 결국에는. 하는 말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시간상으로 볼 때는 되게 이해도 많이 되고 되게 피곤하실 거라고는 알아요. 되게 그것도 안쓰러운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에만큼은 가장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하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뭐 서운한 게 있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식탁에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누가 그냥 뭐 요이 땅 한 것처럼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이제 어씨 나 또 왕따 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한두 번씩은 있었죠. 오히려 아빠가 저희한테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제가 아빠 나 몇 학년 몇 반인 줄 알아?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빠 그럼 나 몇 살인 줄은 알아? 이랬는데 중3? 중2?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물어봐봐요. 아빠 나 몇 살인 줄 알아? 16. 저 15살이에요. 아 근데 16이라고. 16살이라고 얘기했어. 응? 이대로 계속된다면 다 포기하실 것 같다는 아내분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집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 뭐 변하시기만 한다면요.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하고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죠. 이제 뭐 제가 일 끝나고 오면 설거지를 할 게 있으면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할 거 있으면 세탁기라도 돌리고 남자가 할 일 있으면 스스로 이제 찾아서 해야죠. 지금 딸들이 아빠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아니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정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아빠다운 모습. 아빠. 그리고 저한테는 남편. 기댈 수 있는 남편. 듬직한 남편. 그리고 믿음직한 남편. 어머니 제가 부탁이 있는데 어머니도 되게 말할 때 좀 톤을 바꿔야 돼. 졸려. 사실은 아빠를 잠옥에 쫙 하는 톤이야. 당신이 말할 때. 자, 나는 엄마만 들으면 여러 번 줄 잘 잠이 와. 아빠가 바뀌길 원하면 엄마도 톤을 딱 바꿔서 여보 밥은 한 공기만 딱 먹어. 먹으면 발을 인하해서 운동장 두 바퀴. 야 이제 결혼만 하면 진짜 잘해. 이제 늦었어. 아버지라도 소개해줘. 아버지.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우리 딸하고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처음에 나를 믿고 이제 따라왔는데 내가 좀 살아가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기댈 수 있는 남편, 의지할 수 있는 남편, 아이들한테는 당당한 아빠 노력할게. 미애 사랑한다. 미애 사랑한다. 아~ 아버님! 되게 어색하네. 오빠. 오빠. 사랑해. 야! 사랑해. 야! 못 들어봐. 어떻게 할까 몰라. 좋아?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와. 너무 행복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입장을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면 누가 안 졸립니까?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몰아치고 자체부터가 사실은 아빠에 대한 존중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형님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또 가족에게 책임감을 또 다했을 때 또 멋진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여자 마음은 알잖아. 나도 넘어갈 뻔했다, 야. 넘어갈 뻔했다, 저 조심해. 이 가정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173이 나오면 이기는데요. 처음이랍니다. 몇 명? 100! 아유! 멋있어.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불편한 동거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인공의 고민 의원 선배님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